그러면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연설 시작하네요. 해설을 좀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 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 이거에 대한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도자료로 연설 전문이 배포가 돼요. 한번 내가 다시 읽어볼게.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컬시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 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오 구테레시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번에 새로 취임한 의장이랑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그냥 예의상의 인사말이에요.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전반적인 얘기 한 거죠. 유엔 헌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의 역할을 약간 뭐 비유를 해서 뭐 국제사회가 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는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의 분수령의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의 해석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인원을 언급을 해주죠.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서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유엔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의 지원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의 지원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우리도 인정하죠. 있는 나라들은 더 갖고 없는 나라들은 더 없죠. 사실 우리도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있는 쪽에 속하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있는 놈이 더 무섭죠.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 기술의 선도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의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 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 해야 합니다. 탈탄소 얘기가 나왔죠?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전을 늘려? 이거 약간 좀 모순된 얘기인데? 저기요 윤 대통령, 우리나라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하는데 더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을 공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면서 왜 우리는 앞장서서 원전을 늘리지? 나 여기서부터 좀 빡치기 시작하는데? 그래, 이거 앞에까지 얘기는 좀 그렇다 쳐. 여기서부터 좀 내가 좀 개빡치는데요?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의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는데, 아 그래? 우린 뭐 디지털적으로 좀 뭐 앞서가는 나라니까 이건 넘어가자. 다시 다음 대목으로 갈게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이 지출 구조조정이 지금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쓸데없는데 재정 겁나 많이 나가잖아. 청와대 개방하고 대통령실 옮긴 거에 지금 몇 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아! 본인 취임할 때부터 아주 그 지출을 쓸데없는 듯한 막 쓰고 앉아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 뭐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의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의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찬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강요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뭐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왜 원전을 늘렸지? 나 계속 빡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더 진보한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 국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UN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언론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UN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UN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 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의 UN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연설 어떻게 들었어요? 여기서 좀 내가 몇 가지 좀 이제 지적을 해볼게요. 극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 서론 부분은 뭐 위에서 짜준 대로 뭐 얘기했으니 서론에 대해서는 내가 트집을 안 잡고 넘어갈게요. 뭐 내가 보기에는 본인의 생각도 좀 뭐 반영을 했겠지만 어차피 글 자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안 쓰고 내가 보기에는 참모들이 가다 듬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나는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뭐 대통령이 직접 쓰 그래도 내가 그 대통령이 글쓰기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대통령이 글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그 대통령이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그 같은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그 강원국 저자님이 쓴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분명 선진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나라인 거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할은 그래. 그런데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녹색 기술 선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이게 제대로 대비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원래 이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때 탈원전 정책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윤 대통령 정부 때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다고 자원 수급이 힘들어진다고 원전 가동 비율 늘리고 있죠? 원전 가동 비율 늘린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는 원전 가동 비율을 늘리고 갑자기 탈원전 정책 보류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나 이거부터 지금 빡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퇴보했거든?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우리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과연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실천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음에 드는 연설은 아니야. WMD 인권유린 등으로 돌려서 설명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좀 우회해서 촉구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연설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어쨌든 원전 비중을 지금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앉아있는데, 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엔에 가서 연설한 내용이요,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정책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왜 30%로 늘리는 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열받거든. 참 이런 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뭐야, 모순된 연설을 들었어요. 아주 그냥 짜증나는 연설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 돌아와서 어떻게 욕을 먹을지